오늘은 뭘 하고 놀지? 어떤 걸 해야 재밌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땐 어떡하지 댄스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하고 놀지? 아? 이건 뭐지? 어? 누군가 잃어버린 가방인가? 찾아줘야 되니까 안을 한번 열어볼까? 어? 뭐야 이건? 이렇게나 많은 돈을? 어? 이걸로 뭐하지? 이걸로 멋진 집과 멋진 차를 산 다음에 예쁜 누나들과 하루 종일 즐겁게 보내는 거야. 미워요. 상상만 해도 좋다. 아니지. 그래. 그래도 이건 도둑질이야. 나쁜 짓이라고. 정신 차려, 김유야. 그래도 돌려주는 게 맞겠지. 여기 신분증 있네. 잘 됐다. 돌려주기 편하겠어. 이 많은 돈의 주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무섭게 생겼다고? 그냥 이 가방 제자리에 냅둬야겠다. 엮이면 큰일 나겠다. 어이 꼬마! 그 가방 일이네? 어디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손을 대? 아이 한참 찾았네. 아이 넌 좀 맞잘라! 그게 아니야. 그냥 여기 있는 걸 주운. 얼굴이! 얼굴도 망쳐! 야! 거기서! 어이? 저런 날다람쥐 같은 녀석이! 집으로 도망쳐! 다녀왔습니다! 이걸 어떡하냐? 엄마한테 물어보자. 엄마? 엄마? 집에 안 계신가? 엄마 아빠 잠깐 어디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어? 이런 젠장! 엄마는 이렇게 중요할 때 없잖아. 이걸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불법 토토를 운영 중인 조폭 김두식 씨가 검거되려는 과정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오? 이 인물은 수백억 상당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걸로 보이며 만약 발견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굉장히 험악하게 생긴 게 특징이며 누가 봐도 위험하게 생겼으니 발견 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왜 이렇게 생김? 아까 그 사람이잖아. 진짜 못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조폭이라고? 이 꼬마가 아까 이 집으로 들어갔었는데. 꼬마야! 찾아서 나오면 너는 진짜 죽는다.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나와!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텐데. 냉장고 안에 숨었나? 아닌데. 나 봐도 이 안에서 먹구만 이 녀석. 못생겼어! 요! 이걸 어떡하지? 저 조폭이 우리 집까지 들어왔어.
난 죽고 말 거야. 난 죽고 말 거라고. 이걸 어떡하지? 그래. 일단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땐 어떡하지 댄스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야! 너! 죽었다! 가방 잃었네! 죄송해요! 거기 서지 못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위기일 때 도와줄 사람이 경찰, 소방관, 진흙대! 그래! 진흙대야! 리리리링! 늑대야! 나 큰일 났어! 무서운 쭉부기가 쫓기고 있다고! 진짜! 내가 바로 갈게! 얼른 와줘!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 앞이야! 지금 가! 지금 가! 다행이야! 늑대가 도와줄 거야! 늑대야! 왔구나! 리아야 나왔어! 늑대야 이제 어떡할까? 일단 뛰고! 저기 옷가게로 들어가자! 그래! 이쪽이야! 빨리 뛰어! 어디서 이쪽이야! 이 꼬마들이 여기로 들어갔는데... 이 꼬마들 어디 있지? 여기는 없나 보네. 어디로 간 거야? 늑대야, 정말 너의 마네킹 연기 작전은 성공적이었어. 별 말씀을. 나 정도 돼야 이 정도 두뇌가 돌아가는 거야. 그나저나 저 조폭은 우린 못 보고 간 것 같다. 이제 경찰서로 갈까? 그래. 찾았다. 이 자식들이. 이 녀석들이 또 어디로 도망간 거야? 안 되겠다. 에라, 흩어져. 멀리 도망 못 갔을 텐데. 야, 올라가. 빨리 가. 이 녀석들 찾았다. 내가 이 정도도 못 올라갈 줄 알고 너네 거기서 딱 기다려. 늑대야 지금이야. 하이드로 펌프. 잠깐. 이 녀석이 침을 뱉어? 넌 아주 입을 뽑아서 수도꼭지로 써주마. 당장 내려. 어이 갈색 꼬맹이, 지금이라도 그 가방 주면 아저씨가 그냥 갈게. 거짓말, 아저씨 나쁜 사람이잖아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멈춰가. 이거 그냥 떨어지게 만들어야겠다. 내려와. 내려와. 안 내려오고 못 빼길 걸. 나 진짜 떨어진다. 도와주세요. 리아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저분은 누구셔? 엄마, 아빠? 뭐 엄마라고? 잘됐다. 야! 야, 너 당장 안 내려오면은 너 이거 엄마 아저씨한테 맞는다. 뭐? 당장 내려오는 게 좋을걸. 어머. 리하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당신의 아이가 내 가방을 훔쳤어. 근데 왜 애를 협박을 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불법 토토 사이트 운영하면서 수백억을 벌었는데 그걸 저 꼬마가 가지고 도망치잖소. 그거 당장 풀어! 그러다 죽어! 너 우리 엄마 죽는 거 보기 싫으면 당장 내려오는 게 좋을걸. 우리 엄마 말고 당신이! 그렇게 된 거였구나. 놔. 이 자식이.
그리 가빠이 놓지. 당신 나쁜 사람이었구나.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여보세요, 경찰 있죠? 에, 여기 이상한 사람을 잡았는데요. 당신이 더 이상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건 수사 협조를 해주셨으니 사례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기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머, 고마워요. 허허허허. 이거 불어, 이거! 그 돈으로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단 말이야. 저 꼬맹이만 없었으면은. 야, 꼬맹이, 넌 내 그 감옥에 있다 나오면 넌 그때 죽은 목숨이야. 알겠어? 뭐래? 죽고 싶지 않으면 이거 당장 풀어! 뭐? 또 내 아들을 가지고 협박을 해? 제가 지금 목숨이라고요, 제가.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조폭도 이기는 왕조폭이라니까. 내 마누라, 왕조폭 마누라. 식구들이 너네도 맞을래? 똑똑똑똑. 아이, 여기 경찰서. 일로 와, 일로 와. 경찰한테 끌려가고 싶어. 끝. 사부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기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혜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팽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허파님, 우왕님, 정원님.